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때는 이미 음력설이 지났었고 1998년 3월이 되었었는데 하얼빈 따오리 구역에는 여러 상업 거리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북적북적한 곳은 바로 이곳 조선족 거리라고 합니다. 이 조선족 거리에는 여러 마치들도 다 모여 있었으며 유흥가들도 아주 즐비하게 늘어져 있다고 하는데 근데 요즘 따라 이 조선족 거리에는 또한 사우나가 새로 오픈하였다고 합니다. 규모가 너무 큰 편은 아니었지만 장사가 아주 부쩍부쩍 잘 되었다는데요. 왜냐하면 이곳이 사장이 친히 광저우시로 내려가서 여러 새로운 마사지 기술을 가져왔으니 말입니다. 어떠한 새로운 기술이냐고요? 네, 그것은 바로 오일 마사지인데 이 나그네들을 홀따닥 발가 벗겨놓고 오일을 온몸에 쭉쭉 발라준다고 하는데 그리고 아리따운 아가씨가 마사지를 시작하는데 여러 혈들을 쿡쿡 눌러주면서 건강에도 엄청 좋다고 하는데 특히 남자의 콩팥 쪽을 활활 달아오르게 하여서 이 쭉 수그렸던 대가리도 빳빳이 쳐들게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기술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하얼빈에 얼마 없었고 차려놓기만 해도 대박났다고 합니다. 이러한 대박 가게의 사장은 얼굴이 동글동글한 게 매우 귀엽게 생겼는데 응? 이 왠지 모르게 아주 낯익은데요. 네, 그것은 바로 쪼웬난 조직이 제일 초창기 멤버이자 군사 역할이었던 류수왕이었다고 합니다. 류수왕 오랜만에 나왔죠. 전에 짱쥔이 죽자 류수왕은 도저히 용서가 안 돼서 조직을 떠났었는데 그리고는 중국 남쪽에 광저우시로 가서 살다가 어라? 이곳의 마사지 가게에는 이러한 아주 기가 막히는 신기술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여 류수왕은 맨날 그 가게에 푹 빠져 있다가 갑자기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는데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나만 혼자서 누려봐서야 되겠냐고요. 우리 하얼빈의 수컷들도 마음껏 누려보게 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입니다. 하여 기술자 30명을 겨우 모아서 하얼빈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류수왕은 왜 그 큰 하얼빈 땅덩어리에서 굳이 따오리의 조선족 거리에다가 이 가게를 냈을까요? 네, 왜냐면 그 쪼웬난이 영향력이 유일하게 미치지 못하는 구역이 바로 이곳 조선족 거리이기 때문인데 쪼웬난이 제 아무리 날아다닌다고 하지만 유독 그 조선족 거리에는 얼씬도 못했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그건 또 왜서일까요? 네, 왜냐면 우리 조선족 사람들은 이 항상 꽁꽁 뭉쳐서 그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. 혹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대한민국이 상징 이 붉은 악마가 기억나시나요? 다들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하여서 이 전세계를 놀라게 했었잖아요. 우리들이 피는 이렇게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끈끈하게 모여서 함께 싸워나가게 만드는데 축구 경기 하나가 붉은 악마를 만들어내는데 하물며 이곳 한족 사람들이 땅덩어리에서 사는 우리 조선족들은 어떻겠습니까? 이 한족 놈들한테 조금이라도 얕잡아 보이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다들 그냥 똘똘 뭉치는데 조선족 거리에서 만약 어느 한족 건달이 하느냐 하잖아요? 그럼 이 집 저 집에서 다들 우리 같은 민족 분들이 떨쳐나면서 시카림의 몽둥이 면을 들고 나온다고 합니다. 또한 그냥 뭐 겁만 주려고 무기를 빼든 게 아니고 진짜 해야 될 때면 한다고 하는데 그럼 제 아무리 쪼웬난이라 할지라도 이 수백 명이 똘똘 뭉친 민족을 어떻게 상대한답니까? 하여 동북 삼성이 깡패 조직들이 이 나와 바리를 논할 때 유독 이 조선족 거리들은 아주 그냥 당연하게 뺀다고 합니다. 이 구역은 같은 조선족이 아니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다른 세상이라고 말이죠. 그러면 이 류수왕은 왜서 굳이 이 조선족 거리를 선택한 걸까요? 네, 이곳에 또 특별한 맛집들이 많아서 장사가 잘 되는 원인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원인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. 그건 바로 류수왕이 이 쪼웬나 일당 놈들을 꼴도 보기 싫어서 그런 건데 짱쥔이 아무리 못났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다들 같은 의형제인데 이 같은 식구들끼리 쏴 죽여? 류수왕은 아직도 자세한 이야기는 몰랐었고 탕리창이 짱쥔을 죽인 걸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. 왜냐면 전에부터 탕리창과 짱쥔 사이가 계속하여 안 좋았기 때문인데 하지만 여러분은 잘 아시다시피 그게 어디 탕리창이 쐈나요? 다 그 리한창이 쏴서 죽인 게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류수왕이 아무한테도 안 날리고 요 조용하게 가게를 오픈하고 보름 정도가 지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. 기차 얘기 도둑놈들 담당이던 러방즈가 이 아지트로 찾아왔다고 하는데 난 그 제 밑에 아우가 보고 하기를 그 류수왕이 돌아왔다던데요? 네, 이 러방즈는 수하의 수백 명의 도둑놈들을 관리하고 있었으니 그 정보 소식이 빨랐다고 합니다. 그래? 그럼 우리 함 들러서 류수왕이 맨즈를 세워줘야지. 알거든 아그들아, 우리 돈가방 하나를 두둑하게 챙겨서 그 류수왕이 매상을 한 톡톡히 올려주자꾸나.
당리창이 제일 먼저 발달을 일어나면서 조직하는 거였다는데. 네, 사실 이들 사이에 무슨 큰 원수가 있겠습니까? 다 그 우연하게 발생한 한 차례 사건 때문에 틀어진 건데. 당리창이 얘기하자 밑에 놈들은 다들 일어나서 나가려고 준비를 하는 거였다는데. 하지만 이때 스톱 스톱! 이것들아, 너희들은 이 생각을 그 정도밖에 못하니? 왜 난이 나서서 급급히 말리는 거였다는데. 이놈들 좀 생각 좀 해봐라. 류상이 왜 굳이 떠오리 조선족 거리에다가 이 가게를 오픈했겠니? 에? 그리고 너희들은 요 한 놈이라도 그놈한테서 연락받은 놈이 있니? 없잖아. 이거는 류상이 이제 조용하게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. 사실 이제껏 류상은 사람을 죽이는데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었고 이 신분이 깔끔하잖아요. 이렇게 된 이상 이제 사리마들로 된 자신들이랑 이 엮이지 말게 하는 거야말로 진짜로 류상을 위해 주는 게 아니겠냐고요. 왜 난이 얘기를 듣고 그제야 이놈들은 이 다들 아쉬워하면서 앉았다는데. 왜 난이 비록 머리는 안 좋아도 이 주변의 사람을 생각해 주는 데는 엄청 깊은 놈인데. 이어 류상이 돌아왔다 하자 왜 난을 빼고 또 다른 한 놈도 너무나도 반가워서 다짜고짜 전화 왔다고 합니다. 류상아, 내 아우야, 이 하얼빈으로 컴백했다며. 그럼 와서 이 형아의 운전기사나 할 것이지 뭔 뚱따지 같은 사우나야? 에? 그깟 장사를 해서 몇 푼이나 번다고 그랬니? 그러지 말고 그건 다른 놈한테 맡기고 내한테 돌아와라. 누구냐고요? 네, 그건 바로 서광 국장이었다고 합니다. 서광은 아직도 하얼빈시 총경찰국 부국장으로 있었다고 하는데, 류수왕은 전에 조직을 대표하여 이 서광 국장이 운전기사 겸 비서를 했잖아요. 하여 서광도 류수왕한테 정이 많아서 반가웠던 거라고 합니다. 류수왕아, 너가 내 운전기사 겸 비서를 하게 되면은 아무리 못 벌어도 이 1년에 200만 위에는 되잖아. 에? 그럼 돈이면 돈, 맨즈면 맨즈 다 빵빵하겠는데 뭐 그까지 싸우나야? 네, 하지만 류수왕은 다시는 이 바닥의 놈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. 서광 형님, 저같이 못난 놈을 아직도 찾아주셔서 참으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하지만 저는 이제 요 조용하게 살고 싶습니다. 또한 마침 제가 부탁드릴 일이 하나 있었는데 잘 됐네요. 네, 바로 이쪽에 경찰 계통이 보호비를 말입니다. 바로 이 지역이 경찰서가 우리들한테서 걷어들이는 보호비에 관해서요. 근데 여기 경찰서장도 다 바뀌었던데 저 어디다 인사를 올리면 될까요? 네, 이 류수왕은 지금 경찰들한테 보호비를 바치려고 이러는 거였답니다.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뭐라고? 경찰이 자영업자들한테서 보호비를 받는다고? 아니 이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하실 텐데, 네 여러분,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은 있어도 그 중국에서 발생할 수 없는 일은 없답니다. 이러한 유흥장소는 물론이고 그 자그마한 마장놀이를 하는 곳에서도 보호비를 다 받아간다고 합니다. 누구냐고요? 네, 바로 그 인민들이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서 타쓰는 경찰들 말입니다. 이러한 마장 게임실 같은 데는 마장 기계 개수에 따라서 요 한 개당 200위엔씩 따박따박 다 받아간다고 하는데, 이는 뭐 경찰들이 먼저 싹 다 받아가고 또 깡패 건달들도 찾아와서 빡빡 끌어가니 이 자영업자들은 어떡하냐고요? 그럼 만약에 안 주면요? 그 경찰들한테 잘못 보이면 깡패 건달들보다 더 무시무시하다고 하는데. 그러자 서광은 뭐라고? 그깟 놈들한테 인사를 한다고? 받아라고 해봐라. 어느 처 죽일 경찰서장 놈이 감히 내 서광 아우이 보호비를 받아가냐? 내 한번 보자꾸나야. 서광이 펄펄 놔뛰는 거였다는데. 그리고 너희 뜻이 정 그렇다면 장사 먼저 좀 해봐라. 그러다가 재미없으면 언제든지 돌아오고. 그 서광 국장도 류수왕을 웬만큼 아끼는 놈이 아니었다는데. 그렇게 모든 걸 다 뿌리친 류수왕은 딱 그냥 자신이 사우나 영업만을 고집하면서 살아갔다고 합니다. 또한 이 새로운 마사지 방식이 그 하얼빈 나그네들 입맛에 딱 맞는데 장사도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? 그러던 어느 날 이 북적북적한 류수왕의 가게 안에 문득 대여섯 명이 나그네가 척 찾아왔다고 하는데, 그 중에서 대가리를 서는 건 요 딱 그냥 봐도 험상궂게 생긴 놈이었었는데 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위기를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. 어서 오세요 손님, 이 샤워만 하실 건가요? 아니면 요 시원한 오일 마사지까지 함께 안배해 드릴까요? 프런트의 웨이터가 극진히도 반겼지만 하지만 이놈들은 이 테이블을 쾅쾅 내리까는데. 너네 나를 아니? 내 보호비를 받으러 왔다 이것들아. 예? 보호비요? 보호비를 이렇게 당당하게요? 광저우시에서 올라온 법무원들은 이 다들 어디둥절 해놨다는데. 여기 사자 어디 있니?
이 형님들이 왔으니까 냉큼 달려오라고 해봐라. 놈들 대여섯 명은 로비의 소파에 척 앉자마자 이 고래고래 소리를 제치면서 아주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마침 그날따라 류수왕은 가게에 없었고 그의 사촌동생이 매니저가 있었다는데, 안녕하십니까 손님들, 저 이 가게 매니저인데 오늘 우리 사장님이 가게에 안 계셔요. 무슨 분부가 있으시다면 저랑 얘기하셔도 됩니다. 네, 매니저의 태도는 매우 좋은데, 하지만 너가 여기 매니저라고, 에이? 너랑 얘기하면 된다고? 예예 손님, 매니저가 좋게 좋게 얘기를 하는데 어라? 이 귓바망이 한 대가 날아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니까짓게 내랑 의논한 상대가 되고 가니? 에? 니 내 누긴지 아니? 내 이거 조선족 거리 강바즈 찐다리다 이놈아. 네, 이놈의 이름이 찐다리라고 부르는 이 조선족 깡패 건달인데, 나이는 50대 초반으로서 그 암흑 세계에서의 경력은 무려 리정광보다도 더 길었다고 합니다. 그럼 왜서 이렇게 얘기하냐고요? 왜냐면 리정광이 대학교를 다녔을 때부터 이 찐다리는 이미 조선족 마을이 건달 두목이었으니 말입니다. 하지만 찐따리 이놈은 같은 민족이고 뭐고 없이 그냥 다치는데도 막 쥐어패면서 괴롭히는 놈이었다는데, 그렇게 이놈은 악명이 자자하였으며 그 조선족 마을에서 무서울 게 없이 막 날아다녔다고 합니다. 리정광 편에서도 나왔다시피 그는 대학교에서 이 큰 사고를 쳤잖아요. 같은 조선족을 괴롭히는 한족 놈들을 깨부수기 시작했는데 그 도가 그만 지나쳐서 퇴학당했었잖아요. 네, 그 당시에 대학교를 졸업하면 지금과는 완전 다른데, 대학생들이 너무나도 귀했던 시기라 보니 이 대학교를 졸업하기만 해도 무조건 공산당 간부로 들어가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별로 친하지도 않은 같은 민족 친구를 위하여 망쳐버렸다? 이는 딱 그 리정광이 평생 동안 걸어왔던 길과 같은데, 그렇게 짐을 싸고 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, 에? 이 찐다리라 놈이 그새 살판 치면서 다 같은 조선족을 괴롭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만약 이때에 이 보통 사람이었더라면 이러한 경우에 어떡하겠습니까? 금방까지 같은 조선족을 위하여 싸우다가 그만 창창한 인생을 망쳤잖아요. 그럼 웬만해서는 또 불의를 당할까봐 안 나서고 조용히 살 법도 한데 이 리정광은 아니었다고 합니다. 다짜고짜 그 찐다리한테 1대1로 맞다이를 붙잡고 선전포고를 했다고 하는데, 그럼 만약 지금 저 폭두목을 보고 우리 당당하게 1대1로 이 맞다이를 붙자 하면 어떻겠습니까? 이놈 이거 또라이 아니여 라고 부하들을 시켜서 이 다구리로 무리매를 때리겠는데, 하지만 그 70년대에 이 조선족 강호의 건달들은 이러한 걸 받아줬다고 합니다. 이런 게 바로 그 시대의 낭만이 아니겠습니까? 하여 리정광이 혼자서 이 허리 뒤춤에다 비수를 꽉 차고는 찐달리 패거리를 찾아갔다고 하는데, 어이 찐달리야, 아무리 그래도 우리 다 같은 조선족이잖아. 근데 이 우리끼리 괴롭히고 싸우고 했어야 쓰겄냐? 너 재간 있으면 가서 한족 놈들과 하느냐 해라. 그건 내 말리지 않을게. 그러면 진달리가 아 이 생각해보니 또 그러네요, 알겠습니다,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뭐 고분고분 하겠습니까? 네, 어림도 없겠죠. 그 시대 리정광은 이제 대학교에서 퇴학당한 주위 아무도 없는 독고다인데, 뭐? 하하하하, 야 웃긴다야. 야 이제 하다하다요 대비리 놈들까지 이 강호 바닥에서 설쳐댄다냐? 에? 야들아 다들 물러서서 그 누구도 우리 맞다에 나서지 말라, 알았니? 내 저 대비리한테 연필 대신 칼을 잡으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가 한 배워줘야 쓰겄다야. 찐따리는 이 곁에 부하들을 다 물러서게 하고 날이 시퍼렇게 해서 시카를 꽉 잡는데, 그러자 리정광도 허리 뒤춤에 비수를 확 뽑아들고는 으스러지게 꽉 잡았다고 합니다. 이어 그 둘은 서로 어슬렁어슬렁 자리를 잡으면서 쳐들어갈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, 여러분 이 리정광이 왜서 하얼빈 제1주먹이라는지 아십니까? 왜냐면 그의 몸놀림이 그렇게도 날렵했으니 그런 건데, 그는 사진에처럼 키 180이 조금 안 되었는데 쌩쌩해 보이잖아요. 이는 그 뒤에 리정광이 이 술도 마시고 몸이 좀 망가진 뒤의 모습인데, 그 전성기 시절이 리정광은 술 한 모금도 안 마시고 이 항상 냉정하고 동작이 그렇게도 날렵했다고 합니다. 찐따리와 리정광이 서로 녹이다가 으악 하고 달려들면서 딱 그냥 한 번이 칼이 오가더니 승부가 났다고 하는데, 네, 리정광이 그 찐따리 시카를 확 피하고 놈이 다리 쪽을 콱 베어버렸다고 합니다. 이어 그 쓰러지는 찐따리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?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놓치 리정광이 아닌데,
다짜고짜 확 달려들더니 그 진달리 오른쪽 어깨에다가 비수를 콱 꽂았다고 합니다. 약속해라. 응. 다시는 우리 같은 조선족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말이다. 너 만약 지금 맹세를 안 하면 내 네 어깨를 이 꿰 뚫어버리겠다 이놈아. 그러자 순간 이 진달리는 흡사 돼지 먹다는 소리를 꽤꽤 제쳐댔다고 합니다. 아, 알았다 이놈아. 내 다시는 우리 조선족들을 건드리지 않겠다. 내 맹세할게. 그럼 되니? 그렇게 1대1 맞다에서 진달리가 꺾이고 이 리정광이 승리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진달리 부하놈들은 뭐하냐고요? 이는 서로 공평한 1대1 맞다인데 이 다구리로 달려들면 그게 어디 조선족 근달입니까? 진달리 역시 진싸네답게 이 내뱉은 얘기는 제대로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그 뒤에 진달리는 약속대로 다시는 같은 조선족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. 하지만 말이죠. 진달리가 이 같은 조선족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는데 이 다른 민족이 한족놈들한테는 더더욱 미친듯이 괴롭혔다고 하는데 하여 이렇게 류쌍이 가게로까지 쳐들어온 게 아니겠습니까? 귓바망이 한 대를 제대로 얻어맞은 사우나 매니저는 그제야 제정신이 들었다는데 진달리 형님이 소문은 많이 들어왔습니다. 저 몰라봬서 죄송합니다. 그제야 진달리가 이 우쭐해하면서 자리에 척 다시 앉았다고 합니다. 그래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. 그러니 빨리 전화해서 너네 사자애를 보고 빨리 오라고 해라. 이 매니저는 얼얼한 볼을 어루만지면서 전화를 넣는데 왜 사장님 지금 어디십니까? 진달리가 가게에 찾아왔습니다. 그래? 사실 류쌍은 이런 날이 올 줄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. 전에는 류쌍이 맨날 핸드백을 딱 끼고 보호비를 받으러 다녔었는데 이제 다른 놈이 받으러 오네요. 알았다. 좋은 차로 대접하고 그 중화담배도 꺼내서 한값이 들어라. 이 깍듯하게 모셔라 이 말이다. 내 한 20분이면 도착할 거야. 그렇게 류쌍이 자신이 벤츠를 타고 부랴부랴 찾아왔는데 에? 그 매니저의 볼따구가 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마당이 가네 지금 어디 있니? 그렇게 류쌍과 진달리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둘이 만남이 과연 어떻게 발전될까요? 류쌍은 과연 쪼에나니 맨즈를 쓰게 될까요? 아니면 이 경찰국장 서광이 맨즈를 쓰게 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이지!